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여권에서는 당내 갈등 구도로 비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민주당은 차기 시당 위원장과 일부 지역 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영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지역 국민의힘의 최대 관심사는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입니다. 후반기 시의장 구도는 현재 안수일, 이성용, 강대길 의원까지 3파전입니다. 전후반기 형평성을 고려해 교체가 필요하다는 안수일 의원과 다선이 맞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성용 의원,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는 강대길 의원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칫 당내 파벌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되면 2년 동안 또 생활하는데 또 만만 갈려버릴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런 가운데 당내 분란이 없도록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라는 국민의힘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주도할 수 있는 차기 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이 누가 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차기 울산시당위원장은 연임을 노리는 이선호 현 시당위원장과 국회 입성에 성공한 김태선 국회의원 당선자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은 대부분 총선 출마자들이 공모에 신청한 가운데 남구갑은 전은수 임금택 2파전, 북구는 이동권 박병석, 백운찬 등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은 6월에 결정되고 시당위원장은 7월 중 울산시당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될 예정입니다. 지역 여권은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야권은 지역위원장과 시당위원장 선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용환입니다.